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외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 레시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어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죽음을 만졌을 때의 경우입니다. 앞서 동물들은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부정하게 되는 경우지만 오늘 본문은 죽은 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죽음이 부정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그에 반한 상태이기에 곧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만지거나 옷이나 물건에 닿고 그릇에 떨어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됩니다. 만약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 그 옷은 빨아야 하고 물에 담그거나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에도 봐야 하고 수고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먹는 음식부터 사소한 생활 하나하나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물론 이러한 정결 음식은 오늘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이나 만지는 것으로도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식뿐인 믿음도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음일 뿐 아니라 허물과 죄를 범하는 것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당연한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능력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